저는 이제 총신 출신인데, 우리 약간 온누리교회는 우리 장신 측의 교단이라고 하면 저희 총신 측 교단의 목사고, 그리고 저희 이쪽 강원, 저희가 교회가 속한 노회에 136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, 우리 노회가 지금 농어촌이 대표님 얼마나 심각하냐면, 뭐 주일 학교가 거의 고사 상태입니다. 맞아요. 네, 고사 상태고. 그래서 저도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, 이제 뭐 불가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고, 새로운 전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. 이런 다양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제 목회도,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, 농어촌에도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. 지금의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이 플랫폼이 이것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인간의 신에 대한 도전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신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플랫폼을 했으니까 과거처럼 이뭐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때 무슨 에? 이제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. 그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냐? 성경을 프린트하고 금속활자로 하면서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했잖아요. 독일 말로.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읽고 가서 가려는데 그걸 교황청에 하지 말라. 그걸 읽어보면 그 엄청난 신이요 신비한 거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없어질 것 같고 또그 레오 10세가 저 바티칸 궁전지에 돈이 필요하니까 면제부 팔게 해서 어떻게 갔든가 하네요. 그거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이게 안 된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. 이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좀더 하나님하고의 그 가까운 이야기들이 전파되면서 기독교가 출범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새로운 금속활자 같은 이 영상 시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영상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책이 아니라 이건 영상 아니에요. 그러면 이런 영상 시대에 교회의 메시지와 그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? 그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더 하나님 관점에서 그 사람 삶을 볼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가 이 영상 기술이고 이것이 이제 여기가 스마트 세상의 교회인데 이 공간상에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 같은 거에 교회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 먼저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사들 항상 그랬잖아요. 가장 기술을 선도적으로 했고 가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앞장서서 항상 그못 사는 나라 가서 거기를 개조시키고 그 사람들의 웨이크업을 시켜서 풍요롭게 만든 게 사실은 선교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. 우선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바꾸고 새마을운동 같이 해가지고 바꾼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하면서 죽음과 삶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였는데 지금 교회가 뭐 코로나고 되면서 뭐 우리 온누리교회도 젊은이가 막확 줄었어요. 그러면 그거를 메시지로 봐야지. 이거를 그 교회 부흥을 할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로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지금 과거부터 뭐 부흥 어게인이라고 저는 CTS에서 뭐 특별 방송도 해서 목사님들 와서 부흥 어게인 하는데 저는 어게인이 아니라 부흥 에브리웨어를 해야 된다. 왜 어게인? 옛날에 뭐 해봐야 얼마나 됐어요? 우리나라 뭐 기독교 신도가 얼마예요?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부흥이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. 그러려면 지금 있는 옛날 그 교회의 구조,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그 중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로 가는 우리는 큰 웨폰이 있는 거니까 이 성경이라는 메시지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. 이거를 한다고 보면 저는 이제 이 복음 전파 수단 뭐 성전이 그런 거잖아요. 모임, 교회, 학교. 이 교회였잖아요. 학교가 교회. 거기서 사람들 교육시키고 거기 사람들을 본어게인하게 시켜서 삶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유럽이 탄생하고 미국이 올라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전 세계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. 기독교가 뭐 이스라엘, 로마, 유럽, 미국 이제 한국까지 오고 뭐 이제 이쪽 뭐 중국 때문에 그렇지만 전파가 다 됐네. 한 사이클 돌은 기독교의 새로운 복음 안에 이제 스마트 세상으로 간다. 이제 그 세상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 가지 않아도 여기서 아프리카 할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
이제 그 스마트 처치 방식으로 될 것 같다. 저는 이제 이런 이런 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보니까 아 이제 지역 교회가 아닙니다.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N-by-N으로 접속돼서 할 수 있고 목사님 설교는 여기 거 들어도 되고 저기 거 들어도 돼요. 이 지역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해서 그 지역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설교는 누구 걸 들어도 그 안에서 복음의 실행, 실천한 크리스찬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제 철학이 창업하고 그럴 때 철학이 실천한 크리스찬이었어요. 나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돼서 내 삶을 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. 뭐 잘은 못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해보고서 얘기하라. 안 해보고서 말로 하지 말고 뭐 그런 거잖아요. 사랑 해보고서 사랑 얘기하지 자꾸 사랑하라만 하지만 너 해봐. 해보면 그 맛을 알게 되면 하지 말라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우리 뭐 목사님 설교도 매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조금씩 해보려고도 하고 잘은 못하지만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천지 개벽을 할 순간 코로나가 왔는데 4G, 5G 스마트폰이 아프리카 수단까지 다 들어가고 나서 우리나라 뭐 갤럭시 6 나오고 뭐 5 나오고 한 거 다 싸게 해가지고 뭐 20불, 30불에 중고로 해서 다 아프리카에 다 채운 겁니다. 이게 다 채우고 4G가 저 뭐 브라질서부터 아르헨티나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다 되고 나서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.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, 교회 이건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코로나가 와서 단절이 되면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학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한 거죠. 관광지를 전부 클린하게 하고 이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구나.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고마운 시간이 있었고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고 교회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성도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가를 보고 또 그렇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교육은 할 수 있고 예배는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되게 하고 일어났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그 애프터 코로나의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.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. 교회 안에 오는 사람도 밖에 오는 사람 거기에 지금 성전을 짓는 구축 비용 적어도 뭐 10억 5억 이렇게 가든 성전 구축 비용에 지금 요 5천만원 3천만원짜리 넣어야 된다. 이걸 구축하는 순간 그 안에 모든 정보는 이제 스마트 세상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성전처럼 생각을 안 한다. 이것이 모든 정보를 지금은 뭐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은 없어지잖아요. 이걸로 설교를 하면 영원히 그 설교가 있는 거예요. 그런 거에 그 카메라서부터 장비서부터 기술까지를 다 넣어가지고 방송국을 뭐 몇 억을 꾸며서 해도 못할 것들을 다 하고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다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부족하다 적자가 되니까 이건 뭐 펀더멘탈이잖아요. 컴퓨터비 줄일 수가 없어요. 카메라비 줄일 수가 없어요. 우리 소프트웨어비 최대한 줄여서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만 설치 서포트가 다 가야 돼요. 한번 사면 영원히 이제 지원해야 돼. 그런데 그거를 하나 사서 사탕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이거 하고 나면 1,000만 원짜리 사든 2,000만 원짜리 사든 계속 전화, 계속 업그레이드, 계속 서포트를 해야 돼요.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저희는 이제 설치비 없이 시설비 없이 올인원으로 탁 집어넣으면 되게끔 하는 걸로 해서 조달해도 뭐 최대 가격을 줄인 게 이제 뭐 시스템으로 했을 때 1,700, 2,200, 2,500 또 이제 비싼 건 5,000, 7,000 이렇게까지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예산적으로 볼 때 성전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회에 투자하듯이 교회를 짓는 데 투자하듯이 여기가 새로운 스마트 교회의 성전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